자, 이제 고급 주법입니다. 자, 처음으로 배울 것은 이제 허브타상이 연주했던 룸바 주법인데요. 자, 특별한 사운드가 나는 주법이니까 한번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C코드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엄지로 다운.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에 살로 연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디 앞쪽을 툭, 이 손톱 소리가 나지 않고 살 소리만 나게. 그 다음에, 중지랑 약지에 손톱을 딱 소리 낼 수 있죠. 그러면 다운, 뚝, 딱. 이런 소리 나죠? 다운, 뚝, 딱. 이걸 연속 두 번 해볼게요. 다운, 뚝, 딱. 다운, 뚝, 딱.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엄지로 다운, 검지로 업. 그러면 다운, 뚝, 딱. 이게 패턴 1번이고, 패턴 2번에서는 자, 이렇게 지판을 손톱으로 긁어주는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냐면요. 우리 칼립소 했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거기 두 번째 비트에 롤러 썼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썼죠? 자,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면, 다운, 드락, 다운. 자, 어떻게 되냐면 다운, 드랍, 다운. 하고 뒤엔 똑같죠? 두, 딱, 다운, 다운, 드랍, 다운, 두, 딱, 다운, 드랍, 다운. 약간 그 타악기 중에 귀로 소리가 나는 거죠? 다운, 드랍, 다운, 두, 딱, 다운, 다운, 드랍. 자, 이게 어쨌든 이 주법의 포인트인데 너무 이거를 많이 남발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패턴 1은 다운, 두, 딱, 다운. 패턴 2는 딴, 락, 딴, 딱, 이거를 서로 섞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쿨렐레로 가장 많이 하는 곡 중에 하나인 You Are My Sunshine을 패턴 1과 2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첫사랑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햇살처럼